1월 28일 압록강 주변 애전에서 개군중이던 거란의 주력부대와 마주한 양기는 수많은 고려의 포로를 구해내었고 그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모든 장소와 병사가 정렬할 때까지 싸워 양기도 이곳에서 전사하고 만다. 양기의 동기여진의 거란의 주력부대도 큰 손실을 입었고 29일 흥화지를 지키던 정성은 압록강을 도하는 거란군을 급습해 마지막까지 거란군의 수많은 전사자와 익사자를 내게 했다. 17년 만에 거란 황제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내려왔던 2차 고려거란 전쟁은 수도 개경이 함락되고 현종이 몽진가는 듯 가장 위협적인 침략이었다. 하지만 왕을 잡아 빨리 전쟁을 끝내려던 그들의 전략은 후방의 위협을 무시한 무리한 남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패군하는 과정에서 크게 역전당해 참패로 이어졌다. 전쟁 후 거란은 조금이라도 그를 이끌 줄 알면 장수로 꼽을 정도로 많은 병력을 잃었다.